여튼 그래서 일단 네. 가게는 얻었잖아요. 각하게 얻었죠. 그래서 거기를 영통을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4개월짜리 공시를 550짜리 시세가.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네.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봤던 데가 다 너무 비싸서, 아,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이면, 인터넷에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 올수 있게 만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월세가. 와. 아, 저왜 그러세요? 와, 완전 대박이다. 그러니까 트래픽을 내가 온라인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네. 거네요. 왜냐면 요새는요, 상권 자체가요, 입지로 끝나지가 않아요. 온라인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노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 남편한테 일단 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했죠. 나할수 있다. 이거,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알아봤던 데가 10평에 3,500에 부가세 포함해서 185만 원이었어요. 185만 원이랑 내가 구한 데는 일단 네, 일단 뭐 시세가 시세가 550짜리였으니까. 550이었으니까 네. 그냥 단순 월세 차이로만 봐도 얼마예요? 거의 130 넘게 나는 거죠. 130만 원이 내가 광고비로 온라인에다 붙겠다. 이 아, 정도 그 금액이면.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남편을 설득했죠. 그래서 거기를 얻었고 전략은 그 전에 생각했던 전략은 온라인 마케팅. 아, 그쵸. 네, 온라인으로 트래픽을 이쪽으로 몬다. 그렇죠. 그거고. 돈을 써서 온라인 상권에 내가 구축을 해서 네.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아, 그게 되게 성공 요인인 것 같다. 그 온라인은 어떻게 마케팅하셨어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30만 원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네. 이 13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쟁 사실. 업체랑 비교했을 때그 정도 내가 생긴다는 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또 막상 제가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13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쓰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상호를 등록을 하면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엄청 오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들어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제 뭐 블로그 마케팅,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SNS가 많이 유행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인스타그램 많이 안 했을 3년 때였어요. 전이면 그때는 아무래도 아직도 블로그가 좀 대세였던 시절. 물론 지고 있는 시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 회사에서 진짜 많이 연락이 왔어요. 뭐 지도 등록? 블로그 회사? 아, 네이버 플레이스. 그거 정말 전화 많이 전화 많이 오죠. 왔는데, 그 후기 올려준 아, 사람이 그죠. 내가 모집을 해줄 테니까, 너는 그 중에서 나래비로 선별만 해서, 거기에 등급이 다 오픈이 되니까, 나래비로 선별만 해서, 거기서 네가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제공하면, 뭐, 말이 진짜 잘해요, 그 사람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실제 예상, 뭐, 그걸 다 보여줘요. 혹했어요. 등록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거 이용하고 있는 그 미용사 하던 친구가 주변에도 있어가지고, 거기 이용하고 들어보니까 매출이 또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결제 직전까지 갔어요, 제가. 남편이랑 상의를 하니까 해보래요. 그래서 객단가를 제가 또 갑자기 이제 또, 근데 그거를 거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제할 때쯤 가니까, 이게 한 달이 아니고 일시불로 내야 되더라고요. 몇 달치를? 네, 12개월치를. 그게 돈이 꽤 컸어요. 그지, 그지. 네,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객단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효율성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막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꽃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래스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가게가 10평,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0평이지 전에는 6평이 채안 됐어요. 네,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뜯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10평이 되고 있지. 옆에까지 추가로 예, 공사를 해서 거기 임대를 하신 거예요? 뭐 임차를?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신 거네요. 네, 그쵸. 안 쓰던 공간을 제가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클래스를 여러 명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충분히 그 말이 맞았어요. 거기서 저한테 홍보한 얘기가. 근데 저희는 해봤자 1대1 이상 하기에 너무 공간이 좁았어요. 테이블 하나 놓으면 네. 끝나는구나. 아, 근데 제가 한 사람당 가르치는 시간은 6평이면 냉장고 들어가고 테이블 들어가고 그 각이 나와요? 거기다 그 안에 저희는 화장실까지 있어요. 가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 냉장고가 엄청 큰데. 그쵸. 그래서 한명 이상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저희 안될것 같다, 죄송하다. 그 끊고 나서 반대로 이제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럼 내가 모집을 하면 되겠네? 그 블로거 후기 쓰는 거를.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이제 댓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잘안네 오죠. 잘안 오죠.
그 제가 처음부터 타겟팅을 잘못 소팅했던 거죠. 그 저는 이제 수원 맛집 쳐가지고 네. 나오는 데다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네, 네. 이 지역에 실제로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니즈가 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좀 너무 유명하진 않지만 네. 좀 그래도 와볼 만한 그 상호를 검색을 해서 그걸 포스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네. 아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니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제 글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왜냐 그 사람들은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판매도 잘 되고 클래스도 모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맛집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일반 집. 그쵸 일반 집이라고 할게요. 네. 일반 집에 상호를 키워드를 쳐서 네. 거기에 있는 블로거를 찾아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쪽지랑 댓글에다가 아. 이제 저 이런 사람인데. 제 블로그랑 네. 인스타그램에 어쨌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 예쁜 사진을 막 올리고 네. 배우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올리고 이제 제 인스타그램 주소 남기고 저 이렇게 클래스 하는데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와서 해달라. 그리고 그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뭐 잘 지금은 한 얼마나 돼요? 매출이? 매출 안 나가죠? 매출 뭐 안 아니 매출은 나가도 되잖아요. 이익이 안 나가도면 되니까. 근데 1억은 넘어요. 월? 아 연매출 1억 한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년. 아 연매출 1억 5천? 네네네. 아 기가 막힌다. 남편이 아주 네, 저희는 아, 거의 이제 그래서 남편 직장생활 행복하겠다. 남편 몇 살이에요? 남편 86이요. 아 진짜요? 남편은 그래서 회사에서 네. 그런데요 청년 재벌?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 자랑 많이 했나 보네. 근데 꽃집이 생각 보다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뭐 주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우리가 밥집 하나 차려도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꽃집은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 1위가 꽃집이에요. 아 근데 꽃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희 신랑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저희 신랑이 저희 신랑 완전 뼛속까지 2공개 사람이거든요. 네. 그걸 누가 사? 이랬어요. 저한테 아. 공급과 수요를 맞는 일을 해야지 절대 안 돼. 저한테 그랬죠. 절대? 네, 절대 안 된다고. 저 한 몇 개월 매달렸어요, 남편한테.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창업 비용이요? 아, 일단 저는 다 올 대출로 시작했고요. 올 대출이요? 네.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오픈했거든요. 네. 한 1년 있다가. 근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회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거기서 이제 집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그 투자해서 시작한 거예요. 집기랑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일단 다 셀프로 일단 시작했고요. 네,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네, 다 셀프로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리모델링도 했거든요. 가게 네. 한 번? 근데 그것도 다 셀프로 했어요. 여튼 그래서 그런 데서 돈 많이 아끼고 이제 냉장고 이런 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네. 간판이 제일 네. 비쌌고 냉장고 비싸고 싱크대 맞추는 거 이 세 개만 돈이 들고 나머지는 이제 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제 이케아나 뭐 이런 냉장고랑 데서 냉장고랑 뭐라 그랬죠? 냉장고 간판. 간판은 저희가 되게 크고 좋은 걸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왜냐면 골목가 안에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좀 눈에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안에 싱크대. 싱크대. 네, 네. 그것만 네. 제일 비싸게 하고 나머지는 다 셀프로 해서 다 대출받아 4천만 원을 다 갚았죠. 네. 아 대박이다. 다 갚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저. 얼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투자 비용 회수한 거는 한 몇 개월 안 걸린 것 같아요. 4개월? 네네. 아니 거기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주택가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아 진짜요? 그냥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요. 영동이라는 동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있고 주변에 어쨌든 거기에 큰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냥 해야겠다 생각을 먹고 부동산으로 돌아다니는데 근데 55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거기가 그래서 진짜 특이한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아예 안 다녀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장사를 했어요? 그냥 저 근데 멀리서 보자마자 아 여기다 내 자리다 진짜로 뻥이 아니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 같이 갔거든요. 네, 그때 네, 네. 절대 안 된다고
여기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꽃집 자리는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고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 꽃집 있네?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자꾸 거기가 너무 내 자리 같은 거예요. 그 주택가에? 네. 아무 옆에 가게 없고? 네. 근데 제가 아무 가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걸어서 한 5분 가야지 하지도 않는 카페가 있어요. 하나. 근데 제가 시작할 때쯤 거기 그냥 공실이었어요. 그리고 아. 그 라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이렇게 돌아가야지 거기에 쭉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되게 외진 데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제가 했던 자리는 거의 4개월간 공실이었대요. 넉 달 동안 공실이었다고요? 네네네. 근데 멀리서 보는데 저는 너무 제 가게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돈이 클래스에선 많이 나오나요? 저희는 이제 아예 클래스로 다 전환됐어요. 멀리서들 아.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잖아요. 근데 저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너무 멀리서도 오시는 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완전 클래스실로 다 전환했어요. 클래스 단가는 얼마예요? 클래스 단가 뭐 객단가 7만 원부터 월 7만 원? 아니죠. 1회당 7만 원에서 네. 뭐 20만 원까지 다양하죠. 아... 뭐 퀄리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러면은 아니 10평이라 그러면 클래스 한 2명? 뭐 이렇게밖에 못 듣지 않아요? 지금은 3분. 3명? 네네. 그러니까 많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상. 왜냐면 그게 꽃도 꽃 냉장고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 꽃을 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꽃 그런 거 소재들 네, 그거 놓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6평에 3명이 들어가나? 아 그래서 제가 옆에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네. 제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3내에 네. 있는 식물 다 치우고 네. 클래스 공간으로 완전 전환을 했어요. 아 그럼 식물은 하면서. 큰 거는 안 아예 하고. 안 하고 네네. 아 꽃들만 그래서 저희 식물 아예 없어요 지금은. 기가 막힌다 진짜.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왜요? 그러니까 이제, 꽃은 사람들이 안 사는데 클래스는 네. 그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저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저를 인터넷으로 잘 홍보를 하면 네. 저는 지역 상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미국에서도 배우러 오고 미국에서요? 네. 여기서 체류를 하면서 저한테 6개월간 배웠어요. 왜냐면 미국은 진짜 이상한 데서 배워도 몇백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와서 배우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광주 KTX, 아. GTX 타고 다니시고 익산, 전주 난리다 난리 와 장난 아니다 어제도에서도 오겠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문의는 너무 많이 사실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12월까지 모든 클래스가 다 마감됐어요 12월까지? 네네네 이 고급 과정이 마감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전화가 와요 사실 네. 다 아 12월까지 마감됐어요? 아 네 마감됐어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정이 저희 신랑이랑 똑같네요. 대단하시네요.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기술을 연마하고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그냥 그 인생 자체가 되게 그 뭐라 그랬지? 빛나는 인생이고 그런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그쵸 이런 막 뉴욕에서 미국에서 배우러 오고 막 이런 선생님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 그쵸 그런 집 절대 에이, 아니죠 근데 저기 꽃집 중에 근데 그런 집 있어요 많죠 있는 집 따님이 네네 많죠 사실 취미로 네 예, 그거 있어요 에이. 네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이. 그런 집 따위도 절대 아니고 꽃집 창업 어때요? 다른 분들이 한다면 일단 저는 힘들어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네. 딱 보시기에 어때요? 어떤 꽃집 창업, 그러니까 꽃집 페어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꽃집이요? 네. 꽃집에 대한 이미지. 근데 이쪽이 조금 아시니까 네. 또 좀 왜 별 이미지가 없어요. 꽃집 그래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사실 저 남자분들도 많이 해요. 아 많죠. 근데 남자분들 중에는 이제 직원으로 여직원 두고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경우도 많고 뭐 모르겠네 꽃집.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네. 우아한 직업. 꽃집이 우아하진 않죠. 어 진짜 네.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네. 우아하지 않아요. 네, 진짜 노동 네. 3D예요.
그렇죠. 응, 3D인데 네. 그냥 보여지는 것만 되게 예쁜 거를 내가 판다고 해서 이게 정말 우아하고 예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우는 분도 되게 많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 3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꽃 배울 때만 해도 몇 년 전에는 다 돈지랄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거 왜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주고 배우냐고 꽃을? 네. 네. 근데 지금은 인식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와서 배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손님한테 제일 좋은 걸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쁜 걸 주고 그 예쁜 거 말고 나머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장사할 때 되게 꽃집은 우아하고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쁜 거는 손님 거고 아... 그거 예쁜 거 가게를 해도 맛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손님 거예요. 아 맞아. 그거 외에 나머지 힘들고 더럽고 귀찮고 맞아. 그거 내가 다 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돈 버는 거지. 어 맞아요. 예쁜 이거 것도 보시는 내... 분들은 꼭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거가 내 거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내가 좋은 것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럼 손님이 뭐 직접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 영상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건 시청자분들 거고 나머지 편집하고 고민하고 진짜 재미없고 그 과정 그 제가 아까 막 이 오셨던 분이랑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네네. 그런 일들 네. 막 그런 것들을 다 그거예요. 그거는 어째 그건 제 거고 제가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저한테 꽃집 창업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절대 우아하지 않고 절대 예쁜 일이 아니다. 근데 창업한 거 좋냐?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너무 만족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네.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그냥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아, 내 걸 포스팅 해달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하시나요? 아, 지금 안 하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제가 1년이 안 됐을 때 했던 방법이고 네,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서 노출이 안 돼도 사람들이 날 알아서 찾아서 들어오기 네. 때문에 네. 안 해도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마케팅 하세요? 지금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 제 얘기 쓰고 네. 블로그에 가끔 제 얘기 쓰고 하면 그게 마케팅인 인스타그램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2만... 2만 300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2만 명이면 진짜 큰데. 26만 명. 아, 아니. 아, 그렇구나. 그 2만 명 정도.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네. 예전에 저도 100명일 때부터 시작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저한테 되게 커 보였던 꽃집들 팔로워를 몇 명 이렇게 제가 예전에 네.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시간이 네. 날 때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그대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제가 100명일 때니까 네. 2,000명 너무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정체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공을 쏟느냐 안 쏟느냐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저는 이제 2만이 됐고 그 사람은 그대로 2,000이 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가장 많이 되시고 네. 인스타그램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